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각 텀블러 스위치를 한번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전등과 이 텀블러 스위치를 연결해 보고요. 이 내부 구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로를 연결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텀블러 스위치로 전등 회로를 구성해 놨습니다.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전원에서 한 선은 바로 전등으로 들어가고요. 한 선은 사각 텀블러 스위치를 거쳐서 전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각 텀블러 스위치는 이 한 선을 중간에 이렇게 오프, 온, 오프 하면 선을 끊어졌다, 닫아뒀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텀블러 스위치 그럼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텀블러 스위치 하나 더 있거든요. 안을 뜯어보겠습니다. 이 텀블러 스위치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제끼면 나오는데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볼같이 생긴 게 플라스틱 있고요. 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소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소. 여기 만에 구리가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구리가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빼볼까요? 빼보면 이렇게 지금 한쪽은 이게 작은 원점이 있고요. 하나 이렇게 약간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 접점이 떨어져서 밑에 접점 원 부분이 떨어져서 오프 상태가 되고요. 선이 끊어지는 단선된 상태가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시소 쪽으로 이쪽으로 밀면은 밑에 접과 붙었고 이렇게 약간 올라왔었잖아요. 아까쯤에 밑에 올라왔으니 이렇게 폐회로가 되네요. 쭉 해가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 해가 연기 떨어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쪽이 약간 올라왔죠. 이 올라온 게 시소 모양으로 딱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쪽으로 밀면 이쪽이 떨어져서 선이 끊어지고 이쪽으로 밀면 여기와 여기가 붙어서 선이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텀블러 스위치. 그리고 이 밀어주는 시소는 이 앞부분 꼭다리가 하나 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텀블러 스위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텀블러 스위치를 연결했으니까 등을 한번 점등 시켜 볼게요. 이렇게 스위치가 지금 온된 상태고요. 오프 되면 꺼집니다. 하면 없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등 스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 창고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농촌 이렇게 주말 농장 하시면서요. 그럴 때 내가 등을 달고 싶다 할 때는 차단기가 있을 겁니다. 남는 4단기 스피어 차단기 그쪽에 전원을 반드시 내리시고요. 한쪽 전원에서 바로 등으로 가고 한쪽 전원에서 이 텀블러 스위치 저희가 방금 내부를 살펴봤죠. 이 텀블러 스위치에 한쪽 단자에 전원이 들어가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이 전원이 들어가고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나온 선은 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으로 들어가면 이게 시소 역할을 한 것처럼 아까 지금 시소처럼 붙어뜨렸다 해서 등이 그런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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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텀블러 스위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